여러분들, GT5는 경차 오토바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GT5라면서 이 바이크를 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차도 이 바이크를 뺏어 탄 기억이 전혀 없군요. 저희 제작진은 경찰관분들에게 왜 바이크를 타지 않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바이크는 일단 느립니다. 안정성도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굵직한 앞타이어와 라이트는 앞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고요. 튼튼한 유리창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권총으로 앞유리를 한번 쏴볼게요. 허사! 맞았어요? 보시면은 지금 다리에 상처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창은 방탄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한 발, 한 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앞유리 한 발 버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에 깨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잘 빠졌네요. 시트 같은 경우는 1인승이에요 한 명밖에 못합니다. 탑승하시면 이런 느낌. 이쪽에 보시면은 속도계라던가 여러가지 경고등 있을 거 다 있어요. 양쪽에 수납공간 그리고 위쪽에도 짐을 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진짜 이쁜데 보기 힘든 이유는 아마 성능 때문이겠죠?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역시나 바이크답게 첫 스타트가 진짜 경쾌하게 잘 나가요.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하지만 최고 속도가 조금 낮네요. 96마일 정도. 제가 경찰차랑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확실히 경찰차가 조금 더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참고로 경찰차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1마일 정도 나옵니다. 이번엔 제가 윌리를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경찰 바이크도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100마일 돌파! 이번에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이게 차체가 커서 그런지 살짝 좀 무거운 건 있어요. 오른쪽! 하지만 그래도 바이크답게 제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잠시만 스탑! 잠시 음주 단속 있겠습니다. 이거 불어주세요. 도망가시면 발사!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도 확인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출발 하트! 보시면은 아우! 오케이!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보시면은 이런 절벽을 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아 이거 약간 위험해요. 그렇다면은 조금 완만한 산을 달려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대략 한 30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런 대형 바이크 같은 경우는 넘어져도 웬만하면 덜 다쳐요. 여기에서 교통사고를 박치기! 아이쿠! 그리고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시민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킹! 사이렌을 켜시면은 근처에 있는 모든 차들이 정지를 할 거예요. 앞에 트럭이 있어도 멈추고 당신도 멈추고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뒤에서도 빨강색 파랑색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경찰 경적 발사!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이크는 전혀 문제점이 없던데요? 아니 온라인이라고요? 지금 이곳이 바로 GT5 온라인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이크를 타고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요? 솔직히 바이크는 시민차에 치여도 날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법인을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로스 산토스에선 말이죠. 제가 바이크에 내고 들어볼게요. 호미나치를 발사!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경찰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해보겠습니다. 출발! 보시면은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앉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무나 쏘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스턴트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여기라서 점프! 여기서 유턴!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착지 성공! 그렇지! 다음에는 여기 스타트! 이쪽으로 와서 점프! 보시면은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하늘에 떴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 제가 이 바이크를 타고 범죄자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A번의 부하들 다이아몬 갔습니다. 아이쿠! 아 나 정말 아 망했죠? 다시 갑시다. 준비하시고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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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 갔습니다. 다이어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전부 다 잡아야 돼요. 이게 경찰차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아이 보조자 한 명 위치 파악 완료. 신원을 확보하고 제압하겠습니다. 스턴건! 가시마 가까이 와서 스턴건! 뭐야 이게 어디야? 어? 같이 가 임마!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거? 이쪽 오케이 잘 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제가 마지막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